유리체 절제술 후 안약 넣는 방법 및 주의사항입니다. 안약의 종류와 안약을 넣는 방법,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. 안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비가목스 6시간 간격으로 하루 4번 넣어주세요. 맥시트롤 6시간 간격으로 하루 4번 넣어주세요. 술코린 6시간 간격으로 하루 4번 넣으시며 불편감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. 오큐브록스 수술 다음 날부터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2번 넣어주세요. 외래 진료일에는 약을 넣지 않고 방문하시면 됩니다. 안약 넣는 방법입니다. 우선 안약을 넣기 전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. 검지로 아래쪽 눈꺼풀을 밑으로 당기고 안약의 끝이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한 방울 떨어뜨려주세요. 눈 밖으로 흐르는 안약은 깨끗한 꺼지나 티슈로 닦아주세요. 서로 다른 안약은 5분 간격을 두고 넣어주세요. 물약은 순서 없이 사용하시고 안연고는 가장 마지막에 넣어주세요. 안약을 넣은 후 눈 앞에 안쪽을 지그시 눌러주시면 안약이 코나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안연고는 검지로 아래 눈꺼풀을 밑으로 당기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서 넣어주세요.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안약은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사용하세요. 유리체 절제술 후 주의사항입니다. 안대는 2주간 착용하시고 잠을 잘 때도 반드시 착용해주세요. 세수와 샤워는 2주 동안, 목욕은 한 달 동안 금하시고 수영이나 사우나는 2개월 동안 하지 않습니다. 간단한 운동은 수술 한 달 이후부터 가능합니다. 눈에 게스를 주입한 경우 비행기 탑승과 높은 산 등반은 2, 3개월 동안 금합니다. 퇴원 후 안내받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더 궁금하신 내용은 없으신가요? 궁금하신 내용은 위에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